8%를 넘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은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동기간보다 7.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여 만에 첫 월별 감소로 39년 만에 최고치였던 6월의 8.1%보다 상승폭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치솟던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게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가 하락은 경기 침체 우려와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제한, 미국의 휘발유 수요 둔화가 요인입니다. 덕분에 지난달 휘발유 물가는 1년 전보다는 여전히 36% 높은 수준이지만 한달 전보다 무려 10%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이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물가가 둔화하거나 안정됐다고 보기엔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서 유가는 언제든 다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식료품 물가 또한 1981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인 10% 가까이 뛰었을 정도로 다른 부분 물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밀가격 급등으로 제과류가 14% 올랐고, 계란 16%, 과일도 12% 상승했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지 숙박료는 50% 가까이 상승했는데, 특히 온타리오주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모기지 대출 이자 역시 오르면서 대출 부담이 커졌고, 항공료 또한 전월보다 25% 비싸졌습니다. 그럼에도 오랜만에 물가 상승폭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0.75%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1% 인상을 밟아온 연방중앙은행이 소강력 기조를 수정할 수 있을 거란 건데, 하지만 중은이 눈여겨보는 에너지와 식량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6월보다 더 올라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지 주목됩니다. 캐나다에 입국하려는데 깜빡 잊고 어라이브 캔을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벌금이나 입국 거부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캐나다 국경 서비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육로 입국 시 어라이브 캔 앱에 필수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벌금이나 강제 격리 요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어라이브 캔에 입력하지 않으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자가 격리를 해야 하고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임시 면제 정책을 시행해 온 정부는 7월 29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으로 면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에서야 알려졌습니다. 여행자와 전문가들의 폐지 요구에도 어라이브 캔 사용을 강조해온 정부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슬그머니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라이브 캔 면제 정책은 단 1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이때 입국자는 반드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입국 시에도 필수 여행 조건인 어라이브 캔을 입력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최대 5천 달러 벌금에 처해지거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됩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육로 입국 여행자 508만 6,187명 가운데 30만 8,800여 명이 1회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편 어라이브 캔과 관련해 여행객과 IT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들어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어라이브 캔앱 결함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들이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어라이브 캔 앱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국경과 공항에서 검역 절차를 돕기 위해 도입된 어라이브 캔은 같은 해 11월 항공 입국자를 시작으로 필수 조건으로 조정됐습니다. 온타리오주 필 지역의 한 주택원에서 커플로 알려진 남성과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은 미시사가 퀸스트리 사우스 인근 프린세스 스트릿 25번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사망자의 친척이 집 안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검시관 등이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남녀 모두 큰 부상을 입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의 연령 등은 오늘 오후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젯밤 10시 50분에는 영과 에글링턴 웨스트 지역에서 흉기극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부상당한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대 한 명이 실수로 총을 쏴 두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AJAX의 한 가정집에서 17세와 18세 두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병원을 찾았으며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경찰은 45세인 여성 목격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해 수사를 방해했지만 조사한 결과 17세 소년이 실수로 총을 쏴 자신과 소녀를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집에 총기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없었다며 17세 소년과 허위 증언한 45세 여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젯밤 9시 15분에는 오렌지빌 인근에서 픽업트럭과 SUV가 정면 충돌해 7살 남자 어린이가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질식위험 등이 있는 유아용 흔들 의자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포맘스의 마마루 스윙과 로카루 로커 의자 200만 개로 캐나다에선 마마루 6만 개와 로카루 1만 개가 팔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시트 아래에 달린 고정 스트랩이 길게 늘어져 질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조치와 관련해 두 건의 사고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소지한 가정에서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포맘스 웹사이트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해 무료 스트랩 고정 장치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곳곳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5분 스카버로 골프클럽 로드와 로렌스 에비뉴 이스트 인근 주차장에서 차에 타고 있던 남성이 다리에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격이 발생하기 전 인근 학교에서 말다툼이 있었다는 제보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밤 키플링과 핀치 에비뉴 인근 실버스톤 드라이브 53번지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이 손상을 입었고 근처에 있던 초등학교에서도 총알과 탄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다치거나 분쟁 위기에 처했다며 돈을 갈취하는 조부모 사기가 기승입니다. 온타리오주 욕 지역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은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손자나 손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려 매우 다급하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일주일 새 조부모 사기 13건이 발생해 5만 달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코케틀람에선 손녀가 차 사고가 났는데 차 안에서 마약류가 발견됐으니 보석금으로 만 달러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선 시니어 9명이 온타리오주 노스욕 출신의 18세 여성과 왈폴 아일랜드 출신의 25세 여성 2명에게 10만 달러를 사기당했습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조부모 사기가 빈번해지자 당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이나 은행 직원, 국세청 직원은 전화를 걸어 석방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력 존엄사를 선택하는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력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는 2020년에 비해 32% 증가한 만 6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3%에 해당되며 특히 이 법이 합법화된 2016년에 비해 무려 1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016년 이후 5년 동안 조력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는 총 31,664명으로 온타리오주에서 가장 많았고 퀘벡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순이며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암 질환자의 조력 존엄사 선택이 전체 절반이 넘는 65%를 차지했고 심장과 뇌질환, 신경질환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시한부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을 주입하는 것으로 의사가 진정제 투여나 연명치료 중단 등을 통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